자, 공부하자. 자, 오늘 들어간 종목은 이론이에요. 자, 이런 패턴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죠? 이런 패턴들. 자, 뭡니까 이게? 교과서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교과서 패턴. 교과서 패턴. 그동안 제가 종목들 들어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았던 차트의 모습이고, 많이 보였던 모습이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보세요. 오늘 시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지금 이론에서 봐야 될 거는 시가의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시가가 여기예요. 이쪽 라인. 여기가 시가예요. 그죠? 이 시가가 지금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전고점 라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차트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 자, 이런 차트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응?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확률하고, 이 확률하고, 시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시가 자체가 전고점 부근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이 말은즉슨 뭐냐면, 항상 우리가 매물대라는 거를 여러분들 매물대 아시죠? 매물대. 매물대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은 항상 전고점 부근에 걸려 있는 구간이 많아요. 전고점 부근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가 자체가 이미 저항선 라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위쪽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시가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전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전고점 라인보다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차트를 보라 그랬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짧은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출현하면서 주가를 안 빼죠. 그러다가 오늘 갭상승과 거래량이 아침부터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눈에 체크가 되자마자 미친 듯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자, 오늘 만약에 얘가 갭상승이에요. 이게 오늘 차트이고, 오늘 만약에 얘가 갭상승을 시작을 하지 않았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들어갈 자리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1호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9시 1분인가 들어갔죠. 1분에 들어갔을 때 1호원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미 전일 거래량이 120만 주였는데 1호원이 장 시작 1분 만에 30만 주, 40만 주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오늘 거래량이 대량 거래로 터진다는 날이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타는 무조건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종목의 슈팅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얼마만큼 터질 수 있는가를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종목들은, 단타 종목들은 그냥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호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그 전에 일단 1호는 이거 차트 눈에 잘 익어두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거 패턴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찾을 때이 패턴 보이게 되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K사인 한번 볼게요. 자, K사인도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K사인도 눈에 보이시죠? 자, 방금 봤던 1호 차트랑 K사인이랑 다르게 크게 있어요? 크게 없죠. 자, K사인 오늘 시작했을 때 가격 보세요. 이미 전고점 부근 이쪽이죠. 이쪽 부근 보이죠? 이쪽. 이쪽 부근을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해줘요. 자, 그리고 거래량 대량 거래로 터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들 지지받으면서 단봉들 계속 연속해서 출전해주고 있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오늘 갭상승 뛰면서 움직이는 자리죠. 다만 이제 K사인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전일 거래량이 56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 250만 주 터져주고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패턴도 결국 똑같은 패턴이에요. 방금 봤던 1호원이랑. 이론이랑 보시게 되면 똑같죠. 고점 부근에서 시작하는 시작 가격 자체가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 차트 자체가 단봉들로 계속하면서 가격을 안 빠져주고 지켜주고 있고, 그러다가 오늘 갭상승과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보통 제가 이러한 종목들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저항선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60일선 또는 120선 보고 있죠. 그러면 60일선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 지금 얼마 열려 있어요? 1670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야. 그러면 1670원까지는 어찌 됐건 이 근처 라인까지는 한번 움직여 줄 거란 말이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K사인도. 어때요? 종목 보는 게좀 눈에 보여요? 느낌이 와안 와? 왜 들어갔는지 느낌이 와안 와? 느낌이 오지?